자, 뭐야. 오늘은 이제 저랑 같이 게임 자주 하던 우리 크리스의 원정대랑요. 저희 원정대랑 합치기로 했습니다. 원대륙은 땅이 되게 많은데, 원대륙이 이거 잘못하면은, 글쎄. 잘못하면은 그거 할 수도 있잖아. 그 뭐냐. 원대륙을 점령한 그 원정대한테 밉보이면 이거 강제 철거도 당할 수 있고. 게다가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집 지은 그곳이 만약에, 동대륙 쪽 지역이라면 이거. 그래가지고. 치클이라는 분? 알았어. 일단은 좀 원대륙 쪽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원대륙 쪽은 좀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원대륙에서 만약 그러면은 뭐 거기 경매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다 날라야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 네가 먼저 지어줘. 어서 오세요. 오늘은 그냥 좀 지루할 텐데. 네, 반갑습니다. 거기 우리 원정대는 가입할 때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솔직히 답해주세요. 당신. 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집터는 거기 뭐야? 넓어서 좋긴 하더라. 아키 서버에 사람들도 없던데. 아니요, 많아요. 초보전엔 좀 없죠, 아무래도. 초보전에는 유료돼갖고. 초보전에는 좀 없는데, 사람 많은데? 뭐야, 새벽에도 막 사람이 없을 줄 알면은 목욕하러 가면 아 동대륙도 있고 막 그래서 뭐 이거 나돈좀 보내고 내가 가입을 시켜줄게. 잠깐만. 갑자기 깜딱 없다는데? 갑자기 깜딱이라는 분은 없다는데? 갑자기 깜딱. 해당 원정대원이 없습니다. 없다는데? 그 닉네임을 좀 정확히 좀 말해줘. 아, 집터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현실이나 뭐 게임이나 집터는 없네요. 몰라? 갑자기 깜딱 없다는데? 닉네임 자체가 없대.
그죠? 현실이나 뭐 게임이나 집터가 다 꽉꽉 찼어 지금. 만렙될 거 만렙돼서 할 게 없는데요. 왜 없지? 집도 만들고 뭐 농사도 짓고 템도 맞추고. 보통 MMORPG는 그냥 템만 맞추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집도 짓고 좀 그죠? 크래프트 같은 아이고 잘못했다. 그런 형식의. 아 진짜 없다. 이런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나중에 부자가 되면 되는 거지. 돈 벌면 되죠. 그래서 아 너무 없다. 지차님은 초대됐어. 갑자기 깜짝 이분 없대. 접속을 안 했나? 접속을 안 해도 안 되는데. 나한테 귀말 좀 보내라 그래 그분한테. 갑자기 깜딱. 좀 아무튼 저는 집터를 보고 있습니다. 털털털 소리 난다고? 왜 그러죠? 아 이거 그거 가습기 소리 같은데. 가습기 켰거든. 가습기 소리 같은데. 아 튕겼어. 이거 접속을 안 해도 막 그러더라고. 잠시. 지금 내 주변에서 소리 나는 건 가습기밖에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집터가 지금 로이터 양젠 집터가 여기 세 곳인데 집터가 가습기 소리 같아. 지금 내 주변에 나는 소리는 가습기밖에 없어. 100원만. 여기가 못 간 번? 초승달 왕자? 하프레마, 미쳐면서, 우유빛감. 여기 한번 가볼까? 아, 진짜 없다. 바라기만. 좋다가 여기인데. 그냥 초원에 뛰다 할까? 초원에 뛰는 사람 많던데? 아, 초원에 뛰는 자리 많던데? 내가 맨날 가는 그거 꿀자리 자리 많더라고. 동대류 분들이 황평 뭐 이런 데다가 좀 집을 지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방울군 방울냥 그분 그 두 분 집 가기도 편하지 않아 그러면 포털 타고 가가지고 그것도 한번 지어볼까. 방구 조심해야죠. 일단은 여기 어디냐? 솔리지드 반도 한번 가볼게요. 파스 마을. 아, 파스 마을. 솔리지드 반도 초등딸 왕자. 어? 초등딸 왕자밖에 안가? 못가? 아 여기는 포털이 이거밖에 없나봐. 스킬랭 없어요. 아직 스킬 안 써봤어요. 아직 집터 보고 있느라. 초현이 막았습니다. 오래간만. 지금 그거 하느라 스킬 아예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가 초성따랑 혼자밖에 안 가. 여기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로 나가서. 어, 초대했어. 그랬어. 여기 아닌가? 날라, 그냥 나갈까? 그냥 날아서? 점프해서 나갈까? 미쳤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어, 아케이지라는 게임이에요. 이거 음악 윤상 그분이 했대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터를 보고 있는데, 아, 씨. 다 꽉꽉 찼네. 아이고. 아, 맞다. 스킬 써본다 그랬지? 잠깐만요. 어, 렉 좀 있다. 어, 렉 있는데? 어, 뭐야? 갑자기 렉 걸렸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됐다. 아, 아, 진짜 너무 없다. 여기 이제 이게 집터인데요. 아, 집터 너무 없네요. 다 누가 이렇게 다 박아놨어. 500억들이 많이 박아놨어요. 1일 남은. 봐봐, 이거 다 500일 거잖아. 어, 여기 내일 한 이틀 남았네? 여기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어, 요거 빠지면 좀 집터 되겠는데? 좋았어. 일단은 자리를 봅시다. 으흠. 여기 좀 기억해놔야겠다. 요건 6일 남았네? 아, 여기 다 500 줬구나. 좋았어. 이쪽 지역, 여기,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네. 목소리 왜 이러냐. 고진천님하고 똥국이님 많았구요. 이 근처를 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디냐? 여기서 파수의 마을 이런 건데. 오케이, 이거 해놓고 여기랑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비싸게 나왔어. 좋았어. 보통 오베족들이 허수아비를 많이 박아놔가지고 집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참, 나도 초원에 뛰다가 집으로 할까? 그냥? 변하민님 반갑습니다. 윤상 그분이 음악 잘하나봐. 나는 잘 몰랐는데. 하초코로님 반갑습니다. 유료로 받겠죠. 저는 지금 집터를 보고 있습니다. 집터가 없으면은 원대로 가서 그냥. 글쎄, 우리 같이 그거나 할까? 부탁사나 할까? 원대로 가서. 그거 괜찮던데. 아, 자리 없는 것 같은데. 연다시 마비노기를. 그러요. 마비노기 그러요. 원더루 이게 부캐 레벨 몇인데? 39. 39면은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염려. 아, 노동력 전용 계정? 알았어. 가면 가지. 같이 가지 뭐. 뭐 어려운 거 어려울 거 있나. 와, 진짜 렉 있다. 스킬 안 써도 렉 좀 있는데요? 게임은 구경하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케 어디 있어? 만나서 가자. 원대로기나 가게. 아, 여기 자리 없다. 자리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여기 와, 여기 어디냐? 누구야? 바로 아. 일단 초대할게. 닉네임 뭐야? 닉네임. 그리고 너 그거 안 와? 우리 원정대 안 들어와? 어디냐면은 솔레지드 반으로 와. 솔레지드 반으로. 내가 여기 핑 찍어놓을게. 원더리도 가겠다. 오늘도 방송이 초반엔 좀 재미없을 거예요. 그냥 닭살을 하려면 할 예정이라 돈을 좀 모아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일단 너 오면은 북일만 좀 그렇고 내가 장교 줄게. 장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북일마 정도는 좀 성인이 돼야 될것 같고. 크리스가 어리다고 보시는 건 아닌데 장교로 일단 줄게. 크리스 이제 본캐에 들어오면 줄게. 본캐에 들어오면. 내 본캐에 들어오면은 장교로 줄게. 그때 안 피곤하셨어요? 아, 나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세트템 몇날 맞춰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돈이 잘안 벌린 안 벌려서. 돈이 잘안 벌려서 맞추기 힘들 거예요, 레벨. 아니, 아이템. 난 제작템으로 맞췄는데, 일단. 아, 남자라면 무역선은 기본이죠, 이거. 방송하는데, 무역선은 기본이지, 뭐. 다들 이 정도 있지 않나? 교수도 BJ 분이 계셨구나. 그래요. 아, 그럼 나 광키하겠다. 무슨 진짜 그냥 뭐 제작 뭐 장인 뭐 이런 거. 명인까지는 장인 뭐 이런 거 돈이 없어가지고. 시청자는 없는데 500명 방을 왜 하지? 그럼 너는 시청자는 없는 그런 방을 넌왜 보는데?
왜 보고 굳이 클릭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어? 비아냥을 대는데 성격 또라이인가? 변태야? 놀리려고? 아 그래 안 놀... 전혀 놀림받았다는 생각 안 들고 그냥 너가 불쌍해 보여.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 너를 낳은 부모님이 좀 안타깝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자 꺼주고 불쌍하죠. 저런 자식 낳고 참 부모님이 아유 어? 아 그래 우리 자식 이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터넷에서 사리 분별 못하고 똥을 좀 못 가리고 어, 저러고 있어요. 맞아요. 지가 방송하면 아마 자기 현실의 친구 한 명이 5분 보다가 재미없다고 나갈 겁니다. 그럼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야 좀 다시 좀 들어와줘 이러면서 고등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좀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좀 많이 키우세요. 운동해갖고 공부도 체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조이님 반갑습니다. 아유 용대리님 그 타비제이 발언은 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뭐 알겠는데 좀 자제 좀 부탁드리고. 굳이 닭공까지 하나 대학감. 근데 열심히 하죠. 럭키 우사들은 황금 버린 듯 덜덜. 아 그래요? 아 오 오 됐다. 아 그냥 광역락 해야겠어요. 황평에서 아 황평에서는 좀 저도 좀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 광 좀 켜겠습니다.
언정대가 어디요? 그럼 반말이고 임마. 언정대 어디요? 반말이죠. 언정대 톰슨 가젤이라고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언정대예요. 자, 보시는 분들 우측 하나 추천하고요. 절차 좀 부탁드리고. 글쎄요, 그럼 광캐고 가자. 그냥 광캐고 가자. 광좀 캐다 가도 되지 뭐. 뭐라? 어디냐 여기가? 자작나무 마을로 와. 변희생, 오, 달구지. 이야. 이야, 멋있다. 와우. 와. 와. 달구지 만들었어. 우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원정대에서, 오! 달구지를 했어요. 오! 등에까지 짊어짐 다섯 개. 우와! 우와! 등에까지 짊어지면 다섯 개요. 대박이다. 오! 멋있습니다. 달구지만 300골 이상? 야, 대박입니다. 이거 물 광역으로 하는 거 좋던데 좀. 우와. 무역 가세요. 게임 하세요. 우와, 부럽다. 돈 엄청 벌었나 보다. 야. 그러니까는 그 뭐지? 남을 무시하는 거 있잖아.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거를 무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직업, 차 뭐 이런 걸로 막. 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로 들어도 뭐 누가 경차를 샀어. 마티즈 같은 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러죠. 아, 뭐 경차를 사. 어? 그 돈에다가 얼마 조금 더 보태면 더 좋은 차 사는데 뭐로 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너는 차 뭔데? 이러면 아무 말 못 한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래요. 어. 스킬 한번 써 볼까? 좀 느린 것 같다. 이거 그죠? 될 사람은 그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뭐 어딜 가도 뭐 되죠. 근데 이제 확률 싸움이지. 대학이든 뭐 실업계든 간에 확률 싸움이야. 확률 싸움. 열심히만 하면 그 확률이 좀 적더라도 성공하고, 열심히 못하면 뭐 확률이 높아도 뭐. 그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은 좋은 직업 갈 확률이 높죠. 어쨌든 자, 보시는 분들 우측에다 추천하고요. 절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깜딱이라는 분이 이제 그 나이 많다는 분인가? 응? 크리스야, 말 좀 해봐. 아, 랜드님 이거 농담한 건데? 그냥 3골만 보내면 돼요. 아, 그렇구나. 농담한 거예요. 아.
여기서 그냥 강의나 좀 켤려고요. 요즘 닭살했더니 좀 지겨워서. 렉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느려진 것 같긴 한데, 렉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애용은, 여기 좋더라고요. 잘 나와, 여기가. 강도 잘 나오고. 근데, 현대중은 이분이 다 캤나 본데? 없어. 왼쪽이? 그럴까? 어디 갔냐? 여기 가는구나. 이거 아닌가? 광 아닌가? 다 캣나비야, 없어. 무역 시작하면서. 광채로 왔나 보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광캐네. 광캐고 있다. 해초코아님 들어가시고, 좀만. 그 뭐지? 방송 중에는 좀 그렇죠. 아까 방송을 끄고 무역을 했는데, 자유도에 갔더니, 이제 레인보우 쪽 그 한 두세 명이서 정찰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배랑, 어디야? 대한민국? 그쪽 분들 배가 무역선 도착한 걸 봤어. 보더니 한 5분 뒤에 있으니까 막 스물 몇 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털렸네. 보통 이제 다 두 개씩 들어와가지고 하나씩은 교환했는데, 신나게 털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거기, 자유도에 집 지으면 안 돼. 그거 딱 정보만 있잖아요, 정보만. 정보만 딱 들어오면은 정보만 딱 들어오면은 어휴 포탈 타고 다 날로는 거 아니야, 그죠? 시야에 없습니다.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근데 여기 다 캤어. 다 캤다 야. 여기 다 캤어. 집까지 들어와서 인원이 많으면 뭐. 근데 오전에도 그래도 우리 쪽도 인원 많았거든요. 꽤 많았는데. 오늘 먹방 안 했어요.
뱅글뱅글 돌면은 리전은 되겠지. 근데 같이 도는 사람이 많으면은 계속 켤 테니까. 한번 물어보고. 하여튼 아씨 너무 많이 먹어. 아 여기 좀 광을 켜고 있네. 꿈 안에서 나가네. 그런갑다. 닥터나 해야 되나? 언제로 가서 닥터나 할까? 이속 빨라지는가? 아, 그 민첩 높아져서 좋긴 하죠. 근데 민첩이라는 게 원거리 공격력을 늘려주는 능력치라 후식자한테는 뭐 딱히. 응대님 그래. 먹방 안 하신 이유는 뭐죠? 아, 잠들었어요. 원대로 갈까? 원대로 닥터 낫겠다. 시간 대비하면. 만렙. 잠깐만. 만렙이 엔디오님하고 나밖에 없네. 그래서 본캐 어디 있어? 직장에 할 만함. 레벨업 같은 거는 할 만한데요. 막 집 짓고 이러려면 조금 걸리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제 생활이 없어요. 아, 피곤해 죽겠네, 진짜. 여기 집 손 한번 볼까? 아, 여기도 집도 없냐. 왜 라이트하게 하면은 만렙은 못 찍죠. 라이트하게 해도. 빡시게만 뭐. 정말 빡시게 하면 뭐지?
한 이틀 만에 40레벨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500대 32시간인가 만에 만렙 찍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빨리 접속해. 우리 가자.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붉은이 끼던 거는 지금 누가 있어서 바다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은 크리스가 원대륙에다가 집을 짓는다네요. 그거나 좀 도와주러. 아, 레아 고맙다. 가죽을 이렇게 많이 주고. 나도 좀 몇 개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구리광석. 아, 여기는 광석 많은 데가 없네.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순간 빡칠 뻔했어요. 안전한 보관을 찾는다면 날 찾아로. 석탄.
번째. 그래도 자주 털러로. 제가 아, 있다. 보시는 분들 우측에다 추천하고요. 절차 좀 부탁드리고요. 원데이로에다 집 짓는 거 조금만 해볼게요. 크리스 가는 거 좀 도와주고. 그 원대륙에 이거 하나 줘야겠다. 집 지으면은 괜찮을라나? 난 약간 좀 불안불안한데. 난 좀 불안불안한데 사실. 아직 원대륙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그 이해도 유저들의 이해도 약간 좀 아직 좀 그렇지만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또 괜히 막 이러다가 편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민첩, 힘 뭐 이런 건데 공속은 못 봤는데 공속 끊는 건 못 봤는데 요 앞에 배 앞에 놓을게. 홈스넥님 안녕하세요. 예, 공수도방님 반갑습니다. 방울군 방울량 그분들도 좀 보고 있나? 아 이거 막 당나귀 있지 마죠. 예, 좀 이따 또 놀러 가겠습니다 한번. 예. 이제 그 뭐야 미니맵 끄고 갈 거야. 방풀 당해서 미니맵 끄고 갈 거야. 아, 길차도 무사, 반가워. 반가워. 어제 아침까지 계속,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 초원에 뛰어서 같이 놀았는데, 중간에 무역하러 갔지. 알아요, 무사. 반가워. 그, 달아인가? 무사도 가고, 달아랑 계속 했거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제 나가봐서 나가니까는, 나갈 때쯤에 달아가 자기 길도 물러왔어. 그래가지고 달아도 거기서 계속 놀았나봐. 심팸부 심팸의 길찾은 무사. 그리고 나 가니까는 사라가 자기 그 뭐야 길돈 불러왔어. 무역만 했어. 잘했어. 그 마지막에 갈 때 우리끼리 뭐 열대명 갔잖아. 근데 그때 더 모았어야 했어 사실. 조금 더 모았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안 털렸을 텐데. 200벌범 해보겠어. 일단은 뭐 씨든 뭐든 그냥 다 뽑는 거지. 방송을 끄고 갔어요. 거기 또 초원의 띠를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가니까 방풀당해서
방송 끄고 가니까 이제 우리 간 줄 알고 또 심어놨더라고. 싹 다 뽑았죠 그냥. 거기 진짜 꿀자리 아니야? 어? 딱 지금. 아, 나 진짜 웃겨가지고. 아, 여기 안 올라가지네?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나? 아, 이거 떨었다. 아, 저러 가면 되는구나. 구경 왔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빨리 볼게. 어, 무역하느라 바쁜데 막 주차한다고 계속 그러고. 어, 적대로 이제 재미있게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혹시 초원에띠의 집 있어요? 어? 적대륙이라는 분. 초원에띠 혹시 집 있나요? 이쯤이었는데? 아, 없어요. 다행입니다. 거기다 집 주면 맨날 털러 가거든 우리가. 초원에띠. 해보고 싶다 있기만. 하면 되죠. 아, 어제는 그 다라랑 같이 있다가 집 짓는 애를 죽였어. 집 짓고 있는 애. 그래가지고 목재 뺏었어 우리가. 아, 진짜야? 레인보우인가 본데? 어딨어? 하늘지기라고? 어. 반갑습니다, 하여튼. 맞아요. 큰 원정대는 약간 좀 제약이 좀 많아서, 물론 큰 원정대에 보호받는 것도 참 좋은데 제약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어, 저도 그게 좀 싫어서. 스카우터? 아유, 그래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 그래, 화이팅 하세요. 아, 그래, 무사 들어가고 좋은 밤. 그리고 기왕이면은 다음에 올 때는 그 닉네임을, 그 아케이지 닉네임으로 좀 바꿔줘. 근데 헷갈려갖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서. 형님이 잘 알고 있어. 맨날 거기 가자고. 그러니까는 그 동대륙 분들이 황금 평원 많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초원의 띠에서 엄청 놀거든요. 아, 방울군 보고 싶다. 방울량하고 요즘 못 봤네. 이따 또 보러 가야지. 아, 진짜 웃겼네. 아까 누가 이제 초원에띠에다가 집을 지러 갔는데 그걸 죽였어. 그러고 뭐지? 철제에 나온 거는 랜조님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 죽여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됐다. 아, 이 정도면 됐나? 붙여. 그래서 우리 원대로 오고 하겠습니다. 원대로 집 짓는다 그래가지고. 오, 자기네 화살이야? 야. 원드레 지었다 피보고 있음. 아, 그래요? 여기 땅이 없어가지고 진짜 없어요. 동대륙 분들은 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초원에 띠도 땅 참 많더라고요. 초원에 띠는 그냥 뭐 한 3분의 1은 비었더만. 근데 우리는 땅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그래서 초원에 뛰다가 차라리 걷다가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동대륙에다가 거기 차량 엄청 많던데. 중립대 가면 되지. 중립대. 아이 뭐야 이거. 돌아가야 돼. 아, 그래? 언제 풀리는데 그럼 면역은? 집이 뭐 황금평원이나 뭐 거기나 뭐 거기나 보이지.
이거 보면 무역 가는 것 같은데 무역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원재료 여기다 집지러 갑니다. 거기 뭐 재료 만들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재료 해가지고. 아 그래서 빨리 와. 다 싫었어 이제. 왜 키 잡고 있어요 지금. 유광구 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됐어. 나무 좀 사갈게요. 오늘은 요 가죽이나 좀 다 만들어야겠다. 이진아에 땅이 있나? 없을 텐데. 하얀숲에 이진아 땅 삽니다. 호박자리 삽니다. 이러네요. 아주테라가 어디더라? 아주테라가 어디지? 먹방 자체를 못했어. 아, 잠들어가지고. 잠깐 누웠다 잠들어가지고. 아주테라가. 동토력 반도 있는 거야? 오스트라인데? 맨이 카와노드런데 여기는 없다. 어디 찾으세요? 뭐 아스테라? 오스테라를 잘못 쓴 거겠지? 아주테라? 어떤 사람이 뭐 아주테라 간다 그러길래 아주테라라는 지명을 내가 처음 들은 것 같아가지고. 오스테라겠지? 여기 그라인더라는 사람이 아주테라 가시는 분 있나요? 그런데 오스테라를 잘못 친 거겠죠? 가는 길을 태워줄까 해서 나와서 이렇게 오스테라 태웠다 할까? 아닌데 쾌속성이 아니네. 네, 보시는 분들 우측 하나 추천하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질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솔리즈드인 줄 알았어. 솔즈리드가 아니라 이름이 어려워. 그위오니드 어려워 이름이. 그래서 빨리 와. 가자. 출발하자 이제. 원대륙에 이제 어디야? 레인보우 쪽 말고 우리 쪽에다 지를 거지? 그쪽으로 가자 일단. 근데 원대륙은 아직 땅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원대륙 가려면 배 타고 가서 아니면은 그거죠 뭐냐 그게 아니면은 다른 땅이 없어서
포탈 타고 가려면 정제된 저승의 노랜데 그건 또 비싸죠. 루키스업 유나. 쟤 개잖아! 유나 걔 아니야? 어제 방풀한 애 아니야? 지금 포탈이랑 아련한 기억이랑 포탈하고는 틀리죠. 근데 이제 대륙이 틀리면은 포탈을 타고 가더라도 유나잽 그거네. 방풀 유나네. 맞잖아. 어제 그 뭐야 레인보우 막어 우리 무역하는데 막 괴롭히고. 아 네 맞아. 어 무역할 때는 내가 방송 끄고 했으니까. 어 방송 키고 했을 때는 어 아니다. 아 아니네 아니야. 어, 방풀 아니다. 어, 방풀만 안 하면 돼요. 그럼 뭐. 게임에서 뭐 무역 방해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아니 아니야. 김해풀 때문에 지금 민감해졌어. 김해풀, 배렁이, 용렁이 걔들 때문에 민감해져가지고. 어 유나 저분 아니야 아니야. 방풀 아니야. 아 뭐 그 뭐지 게임에서 어 그 뭐야 그 오전에 그 막 한 거 있잖아. 그 뭐 기분 안 나빠요. 좀 짜증 나는데 사실 짜증 나는데. 어, 그건 뭐 나도 턴 적도 있는데 뭐. 그거야 뭐 털고 털려고 그런 거지. 방풀만 안 하면 됩니다. 나도 뭐 털어가지고 뭐 만선의 기쁨 막 이러면서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내 눈에 띄지 마.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냥. 응. 아까 그 아 그 근데 좀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막 뭐야 그 있잖아요 막 포탈 타고 오는 거 자유대 집 지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네. 어쨌든 집이 원대륙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륙이 틀리면은 그냥 포탈로 못 가고 그 정제된 돌로 가야 돼요. 대륙이 틀리면. 그래가지고 원대륙에 짓는 거 아직은 좀 비추 같은데 땅이 없어서. 어 동대륙 거기 집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거 타고잖아. 그래서 뭐 레인보우인가? 거기서 한두 명씩 이렇게 정찰하고 있다가 무역선 많이 왔으면 바로 포탈 타고 오던데. 그 유나님이 오전에 우리랑 싸울 때 그때도 막 레인보우 막 갑자기 뭐 한두 명 있다가 막 스물 몇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아무것도 했나. 아 유나님 포커구나. 뭐 게임 콘텐츠니까 뭐 치는 식으로. 어, 막, 다 포탈 타고 오더라고. 아, 너, 그,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자유도에 집 없어야 돼요, 진짜로. 한두 명이 딱 정찰하고 있다가, 정보를 주는 거지. 아, 서대륙 인제 엄청 왔다, 막 이러면서 포탈 타고 막 오더라고요. 오전에. 그래도 한 개는 했는데, 나 두 개 가져갔는데 한 개는 했거든요? 한 개는 털리고. 진짜 집은 없어야 돼.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집 짐은 좋은 게 그 짐을 털잖아요. 그러면은 그 짐을 집 안에다 놔둬도 돼. 집 안에 숨겨도 돼요. 바로 안 바꿔도 돼. 집 안에 숨겼다가 사람 없을 때 그때 바꿔야 돼. 나 그거 없애야 돼. 자유도의 집은 없애야 돼. 원대륙 가서 집 짓는 거 할게요. 아 근데 원대륙 나는 좀 비춘데 사실. 크레스가 뭐 본인이 먼저 해본다니까. 그 동대륙 분들이 아닌 척 하면서 방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민감해졌어요 제가 방풀에는. 사실 게임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막 PVP도 하고 요런 재미인데 방풀로 위치를 다 알아와가지고 무슨 맵패킹 것처럼 찾아와서 죽이더라고. 나 은신으로 숨어있어도 찾아서 죽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아 유나님도 비추해요. 야 크리스야 유나님도 비추란다. 야 집 있는데 아직은 원대륙에 집 짓는 그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갔다가 언더로 간 김에 닥사나 할까? 돈 있었는데, 말씀하시고. 수염 났어요? 수염 잘랐다가 이제 다시 기르죠. 기르는 중인데. 갑자기 왜 물어봐, 그런 거? 여기 사이로 가야겠다. 요 사이로. 짐도 별로 없지만 혹시 오니까 또. 김해풀군이 또 배 타고 찾아올 수도 있어가지고. 좋다. 아, 이제 범선도 그냥 팔아버리는구나. 별로 효용성이 없으니까. 저 앞에 돛담배 뭐야, 저. 돛담배 뭐야. 뭐야, 살까봐. 그래. 아니야, 방풀만 안 하면 돼. 방풀만 안 하면 돼. 게임에서 뭐 실력으로 죽이고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실력이지. 그런 거로 별로 이렇게 막 꿍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